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경남 정치권도 또다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반 전 총장을 지지하며 경남에서 세력을 키우려던 보수 세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 탈당 움직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주화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가장 당혹해한 건 반 전 총장을 지지하며 지난달 17일 진주에서 발기 모임을 가진 인망 경남 포럼입니다. 안홍준 전 국회의원과 고영진 전 교육감 등 30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역별 창립대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6개 지구별로 이달 안에 5천 명 이상의 지지세력 조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수고를 찾아서 그분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인방 포럼에 지지하고도 받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사실상 반 전 총장과의 연대를 구상했던 바른정당도 당장 경남 지역 세력 확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재경, 여상규, 이군현 의원을 중심으로 도의원과 시군 의원 50여 명이 합류해 바른정당 도당 창당식까지 가졌지만 새누리당 추가 탈당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당을 저울질했던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고 안상수 창원시장도 잔류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기문 총장이 아니면 뭐 바른정당이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권 후보를 아니라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항소심 판결 이후 대선 출마설이 나도는 홍준표 지사가 보수 측 대안으로 더 힘을 받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정치권의 보수 진영이 분열에 이은 구심점 부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